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동보 예,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보니까 6개월 넘게 했습니다, 제독님. 오늘이 30회째니까요. 예. 많이 제독님께서 30주가 지났다. 30주 동안. 야, 이거 빨리 지나는 언제 하나 했더만은 뭐 30주 벌써. 그랬는데 그 작년 한해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뭐 작년은 사실은 예. 좀 나라 전체가 뭐 안보부터 경제 뭐 모든 분야가 예. 굉장히 뭐 큰 그 어두운 터널을 예. 지나온 것 같은데 지금 올해 그 아직도 터널이 안 끝나고 이놈의 터널이 더 그냥 컴컴하게 예. 우울한 또 새해를 맞은 것 같습니다. 예. 희망이 해가 바뀌면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예. 이거 뭐 좀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희망은커녕 쌍거리 희망 쌓을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이야, 이게 정말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 아니 뭐 그건 그렇고 저기 제동님 그 저 개인 유튜브 저 자야 심동보 자유의국 TV는 구독자 지금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아, 구독자가 예. 늘은 그 패턴이 제가 잘 이해를 안 되는데 예. 일주일 사이에 한 2,500명이 확 이렇게 잠파듯이 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4,200명 정도. 오! 야, 그래도 처음에 하실 때 그 몇백 명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처음 할 때 132명이었죠. 132명에서 거의 한 6개월, 뭐 7개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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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주 정도 하면서 예. 4,200까지 예. 올라갔으면, 뭐 4,000명 넘게 올라갔으면, 어우야. 참, 그래서. 구독자 뭐 몇만 명, 예. 뭐 40만 넘은 유튜브 방송도 있던데, 예. 제가 그걸 뭐 부러워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저 4천 몇백 명이 예. 저를 제가 방송을 구독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예. 굉장히 큰 그 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정말 고맙고, 야 이거 저 올해부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신동보 자유의국 TV도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그 좋아요 누르시고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광고 수익도 나오십니까? 아, 지난 12월 24일 예. 처음 받았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115불. 한 뭐 10만 원 뭐. 아이고, 근데 그게 하는데. 지금 뭐 땅을 판다고 그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돈보다는 이렇게 소소하게 또 이렇게 예. 그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예. 또 뭐 하니까 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굉장히 보람이 있죠. 예, 예. 제가 할 말을 하고. 예. 예. 그 뭐 어쨌든 간에 그 하여튼 저 가서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희도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저기 뭐 새해 김정은이가 뜬금없이 새해 신년사를 했는데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 뭐 그래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 신년사 그걸 저도 좀 뭐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예. 또 제가 전문을 좀 한번 예.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도가 예. 그냥 싶은 거에 핵칼을 들고 있는데 예. 예? 딱 그렇게 그 생각이에요. 예. 내가 핵칼 이거 더 안 만들겠다. 예. 핵칼을 예. 또 하나만 가지겠다 이게 예를 들면 예. 이거 예. 가진 것만 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내가 핵칼을 더 뭐 구입한다든지 제조한다든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걸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도 안 하겠다. 예. 예? 그다음에 이거를 사용을 안 하겠다, 사용. 예. 헷갈리고 사용 절대 안 한다. 예. 그 다음에 전파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 뭐 팔아먹지도 않겠다. 예. 그러니까 내 이 가진 이거는 가지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 그래 할 테니, 요거는 예. 내가 가지 있을 테니, 좋은 말을 할 때 돈 예. 가져와라. 아. 이게 저 김정은 신년사의 예. 핵심이 그거예요. 예. 좋은 말을 할 때 대북 압박 제재 풀어라. 예.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공갈치 친 거거든요. 그럼 뭐 자살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 이거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예. 돈 안 가져와? 그리고 내한테 자꾸 그 이거 안 내려놓는다고 자꾸 압박해? 그러면은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아니 그럼 그리고 이거 가지고 다시 핵화를 몇 개 더 가진 수도 있고 아니 이걸 가지고 막 휘두를 수도 있고 예. 필요하면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자해 공갈하면 되겠다. 자해 공갈 팍팍 찔러가지고. 아니 제재를 갖다가 미국인 거 아니고 미국한테 지금 자해 공갈하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대한민국은 별로 없어요. 신년사에 보면은 문재인은 거의 무시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이게 주 메시지를 그렇게 전한 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얼마 기가 차겠어요. 그러니까 코미디라네 코미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핵 보유국을 천명해버렸어. 그런데 오늘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뭐 중소기업 중앙에 가시가지고 거기서 신년사를 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오자 하던가. 김정은 신년사는 KBS에서 말이죠. 중계방송 하듯이 예. 완전히 KBS가 예. 김정은 안방이야. 아.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냥 친절하게 다 중계했어요. 그런데 예. 우리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는 중계도 예. 없어. 그러니까는 어? 그리고 하루 늦게 그것도 정식으로 좀 이렇게 객을 갖춰서 신년사를 품위 있게 발표하는 거 아니고 중소기업 중앙에 가서 이제 이거 뭐 이제 축사 비슷한 거 하면서 신년사를 개면서 한 것 같아요. 그냥 1월 1일 날은 김정은이가 하니까는 그 같은 날 해버리면 동급이 돼버리니까 김정은이 하게끔 비켜준 거죠 사실. 아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신년사를 예. 모든 언론 매체가 또 예. 거의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걸 생중계로 하는 게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예.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헌법상 반국가 단체에 수계하는 신년사를 예. 그것도 제일 그 저 그 공영방송인 국영방송 그 저 KBS에서 예. 시행 중계를 한다 이거야.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그 이걸 보면 신년사를 그 당일날 1월 1일날 하지 못하고 1월 2일날 문재인 대통령 했다는 거는 이 서열이 김정은이보다 그 서열이 문재인 대통령이 낮다고 하는 걸 자명하게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하수로 스스로 예. 김정은 그 수하로 예. 스스로 전락시킨 것 같아요. 자기가 수하라고 인정한 거죠. 자기 스스로 그 입지를 확보해야지. 왜 그래 질질 끌리다냐.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미 와, 이제 이거는 뭐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해설 예. 많이 하던데, 예? 막 듣다가 짜증나서 예. 더 참, 보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거 무슨 한반도 평화 뭐 이런 하면서 예. 완전히 거기 그 김정은이 거기에 놀아나는 것 같은 해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냐면 파키스탄이나 그 전에 뭐 핵 개발한 나라들 있잖아요. 인도 예. 뭐 등등 예. 딱 전형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대요. 딱 보유해놓고 핵실험 다 하고 예. 더 이상 앞으로는 생산 더 안 하겠다. 예. 어? 또 이거를 사용 안 하겠다. 예. 뭐 등등하면서 또 다른데도 뭐 수출이나 다른데 전파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예. 대신에 핵 보유국으로서의 확실한 자기를 그 입지를 확보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니, 그게 우리나라 저 대한민국 정부가 예. 완전히 늘어나고 있다니까? 강경화 장관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도 남북관계 그 진진 의지를 그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였다. 뭐 전부 용병 거야. 그러니까는 네? 지금 청와대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저 북한 지령 받고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하던 사람들이 되니까 김정은이가 하니까는 막 거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하수인이라는 거 자인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그 대통령께서 뭐 저 신년사에 네. 뭐 비핵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반도예요. 네. 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그 붙이냐고 북한이라고 정확하게 예. 아 우리나라 지금 핵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 북한하고 우리가 합쳐서 한반도인데 북한 핵이라고 정확하게 저 구체적으로 맹시를 해야죠. 예. 모든 데 한반도 비핵화야. 한반도 북한은 저 조선반도 예. 비핵화라고 한 게 이게 저 언제 31일 날 예.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라고 했대요. 예. 아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북한 비핵화하고 다른 거 모르나? 예. 아니, 멍청한 놈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예. 조선반도 근데 국가 안보 전략 왜 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을 지난번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판을 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 비핵화라는 개념이 무엇이 차이나며 또 그것을 왜 뒤섞었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 놈들도 보니까 한심한 거야. 아니 우리가 근데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지대 이야기했지. 네. 북한 비핵화라고 북한을 앞에 비핵화 앞에 붙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네. 근데 왜 너가 헷갈리게 이걸 뒤섞어 쓰느냐. 주가 네. 지금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계속 북한 비핵화야. 아 한반도 비핵화야. 네. 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아시겠지만은 네. 결국은 저 미군 얘기거든. 미군 핵 우산 자체를 예. 용납하지 않겠다. 핵잠수함 들어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김정은 신년사에도 예. 전략자산 전개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한 미군 결국 철수하고 예. 한미 동맹 해체하라 이 말이야. 예. 예?
그 뻔한 꿈수가 무수히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끊임없이 북한이 이렇게 지적을 친절하게 했는데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예? 그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요. 예. 어제 저 KBS에 뭐 신년기획 특집에 예. 뭐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뭐 이런 예. 프로그램 출연했어요. 예. 했대요. 예. 뭐 물론 통일부 장관도 나가고 뭐 외교부 장관도 나갔는가요? 이 양반이 그 사회자가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답박을 하면은 우리 저 국민들 일부가 어 천안함 폭침하고 최소한 연평도 폭격에 대해서는 도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사회자도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자기 부하 장병이 죽었잖아요. 어? 그래도 자기 하 전투함이 격침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멀쩡한 또 연평도가 벌근 대낮에 예. 폭격을 당해서 예. 또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걸 일부 우리가 예. 이해를 하면서 예.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과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국방부 장관이 제정신이가 뭐 아니 국방부 장관이 그 국방의 책임자인데 예. 위에 물론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있지만은 예. 당장 중요한 국민 생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포화들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예. 응? 근데 적장이 자기들 포화를 수십 명을 그렇게 죽이고 예. 군함을 격침시키고 이랬는데 예. 그 주범이 내려오는데 사과도 안 맞겠다? 예. 그럼 어떤 놈이 어떤 장병이 예. 그 장관 말을 믿고 예. 야 내가 죽어도 내가 죽으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야. 아니 완전 이거는 국방부장이 해임시켜야 돼. 완전 정신 나간 놈이야 이거. 아니 그 저기 그러면 정경두 장관은 자기 마누라가 강간당해도 미래를 위해서 덮고 넘어가자 그런 식이죠. 야, 뭐 웃긴 놈이야 웃긴 놈. 나 진짜 이게 이제 방송에서 놈자 쓰면 안 되지만은 아니 하여튼 공사는 웃기는,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면 공사는요. 예. 정말 웃기네 웃겨. 앞에 저 송영무 국방부장 하면서 그렇게 어? 안보를 해체에 가깝게 예. 어? 다 망가뜨려 놨는데 이 후임 국방부장 더 골 때린 놈이야.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 이런 짓을 하니까 예. 지난 12월 18일인가요 육군 7사단장 예. 뭐 지피 철거 철조망을 잘라가지고 기념품에다 붙여가지고 예. 온갖 정말 그 그냥 듣기는 민망해서 말이에요. 예. 송시로워서 못 들을 그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선물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저 다른 방송에서 예. 이게 저 7사단 이거 문제 철조망 이거 문제 예. 이거는 7사단장 본인이 물론 잘못했지만은 예. 그 위에 상관들 예. 그다음에 역대 선배들 다 책임 있다 그랬어요. 예. 나도 선배 중에 하나인데 예비역이지만은 예. 똑바로 못 가르쳤다는 거지.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저도 일단의 책임감을 느낀다 이거. 예. 왜? 뭐 군은 틀리지만 그래도 군의 선배잖아요. 예. 똑바로 가르쳐야지. 저런 헛소리 안 나게. 아, 근데...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60만 국군의 생명을 책임지냐 이거야. 아니 맹위를 어떻게 책임지냐. 그러니까 이게 저 이 소위 말해서 사무라이 정신 뭐 저기 그 뭐 일본 같은 사무라이 정신이 아닙니까? 저 뭐 우리가 우리 부하들이 다 당했다 이러면은 그 적장은 자기 할복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양반들은 지금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적 앞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아, 큰일 났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북한은 이제 완전히 핵 보유국을 확고하게 선언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저걸 핵을 가지고 공갈 치는 거거든요. 예. 핵 공갈.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 대북 정책의 모든 거는 스스로 핵이 인질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핵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이거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데 예.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예. 문제가 군사 분야 합의서 있잖아요. 예. 거기 특히 1조 1항에 예. 합동 군사 훈련 연습 예. 예. 또 전력 증강 이거 다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예. 합의해가지고 예. 통화돼 할 수 있어요. 그 뭐 식민지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도 예. 북한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니까. 예. 그다음에 그 저 전력 증강도 아 예. 우리가 필요해서 북한만 우리 그러니까 잠재 위협이 있잖아요. 예. 주변국 예. 이런 거 대비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전력 증강하는 게 다 기획 계획서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것까지 하나하나 동의 받아야 된다니까.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 문서야, 노예 문서. 예, 예. 남북 군사 합의서는요, 예. 제가 보이는 군사적 노예 문서라니까. 예. 그러고 지난번 연말에 예비역 장성들 모임 성회했잖아요. 예, 예, 그 총회에 예.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와서 군사 합의서 설명을 했는데, 예, 예, 예. 내가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면 예비역 장성들이 벌떼같이 항의를 했다, 이거야. 예. 특히 1월 일주일랑. 예. 이거는 어떻게 전력증강 훈련까지 예. 북한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느냐 말이야. 예. 계속 하니까 이거 수정하겠다고 그때 이야기한 게 보도가 됐어요. 예, 예.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예. 각군 참모총장하고 군수뇌부 합참모장하고 예. 같이 연맹으로 하든지 회의를 딱 해서 예. 이거는 북한에 최소한 군사 합의서 다른 못 고치더라도 이거 노예적인 이 조항 이거는 예. 고쳐야 된다. 예. 수정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하라 이거야. 예. 아, 그 정도 건의도 못하는 국방부 장관 말하고 저 국방부 장관 하고 있냐 이거야. 아, 벨 4개 달고 뭐 참모총장, 갑참모장 말이야. 말을 안 되게 야 당신들 개인의 그거를 위해서 국민들이 그거 저 하는 거냐? 그리고 당신들의 헌신과 그 정직한 그 처신에 의해서 당신들이 지금 그 명예가 존중받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굴종적인 합의를 하고 그거를 한 사람 눈치를 봐가지고 정권의 눈치를 봐가지고 질질 끌리다니냐 이거야. 왜냐면 이거 국민의 생명이 걸리잖아요. 예. 잘못 국가 아니에요 걸린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노예적인 문서를 방치하고 있냐 이거야. 제동님은 그때 그 북한 간첩선을 격침시키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간첩선을 격침시키고 나라 이렇게 지켜왔는데 80년대는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군사력이 북한이 우리보다 더 셌을 때 우리가 허리 열세였죠. 우리가 열세였을 때 그때도 간첩선 격침시키고 해가지고 피와 눈물로 지켜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군사력이 훨씬 센데 그 완전히 그 정신부장이 완전히 다 해제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통령께서 저 연말 28일 날 저 예. 전방 육군 5사단을 저 방문해가지고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뭐 GP까지 들어갔다 예. 이런 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 그 보도된 게 엄청 또 상시하게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 치킨 200마리하고 피자 200상자를 예. 가져가고 저 뭐 점심 때 병사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나눠주고 예. 뭐 사진도 찍고 뭐 또 예인하고 통화도 하고 뭐 그다음에 군에 와 있을 때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도록 뭐 잘 신경 쓰겠다는 둥 예. 아주 그냥 아이고 아마 듣게 진짜 예. 민망할 정도로 예. 완전 군에 이걸 저 포퓰리즘을 있잖아 포퓰리즘이잖아요 예. 이게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예. 군대까지 포퓰리즘을 지금 저 대통령이 저 선두에 서서 예. 전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그 네? 군대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군복무위원 단축, 뭐 사병급여 대폭 인상, 이거 대통령 직접 얘기했다니까? 예. 그 방문해가지고 예. 휴대폰 사용도 확대하고 말이지. 예. 외박시 위수지역 이탈도 허용하게 하고 말이지. 폐위 외출도 허용. 이게 말이죠. 지금 예. 대한민국의 안보가, 그리고 후방부대도 아니고, 예. 최접적 그 저 전방부대에 가가지고, 예. 그리고 중성을 강요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말이죠. 예.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신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사수해야 된다. 전선을 지켜라. 예. 국가에 무조건 충성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오히려 장병들 그 일선 장병들 정신부장 확고히 시키고 예. 신념을 불어넣고 와야 돼. 대통령이. 예. 그런데 예. 완전히 이건 무슨 저 기압을 다 빼고 왔다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6.25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6.25 남심하기 그 사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군 수뇌부가 그거 묵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출 다 보내고 말이지. 외출 다 보내고 육군에 관해서는 뭐 댄스 파티 하고 말이지. 그 6월 24일 25일 날 04시에 쳐들어오는데 00시 그 4시간 전에 비상 해제하고 그 전날 밤에 24일 날은 그 댄스 파티 해가지고 술 먹이가 재우고 그 전에 또 부대를 갖다 이 부대를 절로 옮기고 저 부대를 일로 옮기고. 막 섞어가지고 예. 지형지물을 모르게 하고 예. 장병들 뭐 절반 가까이로 휴가 내보내고
그렇죠. 지금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거리. 아니, 거의 그보다 더 심해요. 예, 더 심하죠. 왜 그때는 뭐 지뢰 철거하고 이런 건 없었잖아. 예. 전방에 지뢰 다 철거하고 말이야, 집 철거하고 말이죠. 어? 그때 왜 그랬냐면 간첩 성시배기가 원래 우리나라가 저기 조선이 독립하고 나가지고 남북한 공동으로 조선은행권 화폐를 썼는데 1947년 말에 북한에서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거든요. 그럼 폐기된 국권을 갖다가 북한 간첩 성시배기가 그 사람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남한에 가지고 와가지고 남한에서 언론사 10개를 세우고 정치인도 구워 삼고 뭐 군인들, 경찰, 뭐 외무부 전부 다 구워 삶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상해 임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남한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남로당을 만들고 상해 임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레닌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옛날에 젊었을 때 다 북한 지령받고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불행입니다 불행. 아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제 국가가 강국이 됐고 세계 10위권에 예? 하지만 이게 무너지는 거는 또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예. 정부가 대통령이 예. 그렇고 국방부 장관은 이런 헛소리 하고 있으니 예. 이런 또 일선 사단장은 또 사단장대로 또 개판치고 말이죠. 예. 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국민들이? 예.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다 가르치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가르치고. 아니 그래도 이제 한국은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정권 교체 관련해서 뭐 북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 이번에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제 네. 민주당이 지난번 중간 선거에서 네. 다수당이 돼가지고 네. 하원 전 위원장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네. 외교위원장이 엔겔 위원이 됐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그 강성파예요. 그런데 네. 이 사람 원래 평소에 한 얘기가 네. 북한 제 핵은 뭐 외교 택도 없다. 네. 뭘 외교로 하면 제일 좋은데 네. 힘든다. 네.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는 레짐 체인지하지 않고는 저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예. 이 양반이 외교위원장이 됐다. 그 지금 북한 청문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 원래 예상한 거거든. 예. 지금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가지고 예. 하면은 특히 북한 핵 문제 이런 거는 예. 청문회 계속 부른다고요. 예.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아무리 하고도 일방 통행 못해. 예. 의회에서 미국은 의회 정치잖아요. 예. 의회에서 하나하나 다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도 주한 미군을 뭐 2만 4천 명 이하가 2만 2천 명 이하. 못 줄이도록 아예 법으로 예. 만들어 버리잖아. 예. 국방 수급법인가 해가지고 법으로 묶고 버리면 못 해. 예. 대통령이 그걸 위반하고 하면 그 범법자가 되는데 예. 못 해요. 야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 어차피 이제 내년 뭐 그 차기 대선이 이제 내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전이 이제 들어가니까 민주당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압박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 트럼프도 할 겁니다. 할 거고 지금 어느 언론에서도 예. 그런 걸 뭐 관심 가지고 뭐 보도하고 또 해설하고 이런 걸 못 봤는데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딱 그 얘기 미 하원에서 있잖아요. 예.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에서 예. 제가 예상키로 예. 꼭 따질 거예요. 예. 작년에 3월 6일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예.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예. 서훈 국정원장을 같이 가서 만나고 와서 예. 국민의당을 발표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했다.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3월 9일 가서 예. 3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그걸 전달을 했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 예. 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예. 제의를 했다. 예. 그럼 트럼프가 그냥 즉석에서 오케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미국 언론은 당신들이 발표 직접 해라. 예. 했잖아요. 예. 자, 지금 놓은 거는요. 쏘간 거거든. 예. 김정은이가 자기 입으로 북한 비핵화 하겠다는 얘기 한 지 스스로 아직도 없어요. 어디도. 예. 어디도 없고 그 뒤에 4.27 판문점 선언 때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북한 안 들어갔고 근데 예. 한반도 비핵화. 예. 그다음에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도
한반도 비핵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예. 북한 이야기 전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놓았단 말이에요. 아, 이제 우리 핵까지 있으니까 뭐 사용은 안 하겠다. 예. 더 이상 만들지는 않겠다. 예. 어, 전파 안 하겠다. 예. 뭐 실험도 안 하겠다. 대신에 이런 가지 있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예. 그럼 완전 쏘간 거잖아요. 완전 사기당한 거야. 그러면은 제일 제가 저 딱 떠오르는 게 미 의회에서 예. 청문회에 예. 따질 거야. 예. 저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불러가지고 예. 이래 해가지고 당연히 이래 했는데 쏘간 거 아니냐. 예. 뭐 한국 정부 해명 들었느냐. 예. 한국 정부가 뭐라 그러나. 예. 그럼 한국 정부도 쏘갔다라고 그러느냐.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예. 이걸 자초지종 묻는다니까요. 안 물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예. 우리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한테 아 그거 말이야. 어떤 식으로 해명해야 돼 이거. 예. 완전히 그 소위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예. 어?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사기를 조장했단 말이야. 예. 그럼 미국 대통령까지 쏘겠어. 예.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 예. 응? 쓸데없는 무슨 어? 필요도 없는 뭐 실험장 뭐 폐기하고 말이 예. 쇼한 거 외에는 예. 아무것도 없다니까 리스트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예. 예? 리스트도. 예. 그리고 핵이 몇 개가 있는지 저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예. 무슨 폐기를 해. 예.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쯤은요 아마 판단을 하겠지만은 예. 완전히 쏘아갔다는 걸 이제 확신할 거야. 확신. 확신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대북 압박 제재를 계속하면 김정은이 공갈 쳤잖아요. 예. 다른 길을 모셔갈 수도 있다. 그럼 해라 이거야. 그 바로 미국은 북폭 들어갈 수도 있다 아니야. 때려야죠. 예, 예. 어, 없애버려야지 저거. 방법 없어. 내가 보기에는요. 미중 그 무역 전쟁 하고 있잖아요. 예, 예. 90일 유예를 시켰잖아요. 예, 예. 그게 2월 말에 끝난다니까. 그 2월 말에 끝나죠. 예. 그때 그 동안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예. 석유도 다 잠그고 예. 어? 확실하게 완전히 북한을 그냥 목을 쫄아가지고 북한이 손 들고 놓도록 못 만들면 미국이 나서는 거예요. 미국이 뭐 대중무역, 그거는 막 전, 저, 대미 수출품, 예. 전 품목에 대해서 한 오, 뭐, 오천 몇백만 불 되잖아요. 몇백억 불 되죠. 그거 다 관세 때릴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해상봉쇄 할 거예요. 해상봉쇄하고. 해상봉쇄하고, 예. 북한에 요만한 그 뭐 요즘 유류 그 저 해상 한적하고 있잖아요. 틈을 안 줘, 틈을. 예. 그러면 그 같이 해야 돼. 예. PSI 그 저 작전을 예. 한국 해군하고 뭐 해경 일본 해자대 예. 미친한데 같이 해야 예. 된다고. 예. 그거 못 들어온다? 빠지라 예. 이거야. 그럼 예. 한국. 예. 어? 완전 싸버린다니까요. 예. 그래도 안 듣는다. 예. 그럼 왜냐면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압박을 했는데도 말 안 듣는다 이거야. 예. 그럼 군사적으로 일단 1단계로 봉쇄하는 거 봉쇄. 봉쇄해도 안 되면요. 때리겠네요. 저 참수 작전을 하든지 예. 뭐 전면적인 북한 핵시설 그 전략 시설에 대해서 예. 전략 타격할 수밖에 없어요. 난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는 북한 핵을 없앨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이걸 그렇게 해서라도 없애지 않으면은 예.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북한 핵 노예 국가라니까. 예. 김정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예. 저쪽 200등 되는 저 진짜 그런 무슨 어? 테러 집단에 예. 노란난다 이거야. 예. 예. 어? 그런 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능나간 놈이 장관을 하면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예. 전혀 대적 경계심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요. 지금 국방부 장관은요. 즉시 저 해임해야 되죠. 저거 그럼 야당에서 즉시 해임하라고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야당에서는 당연히 저 근데 뭐 저기 야당의 그 대표가 저기 누구 나경원 의원인데 뭐 그 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또 여자 아니 어제 오면서 뭐, 저 핸드폰에 예.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친한 국회의원이 예, 예. 정경도 장관 저 이 발언을 인용해 가지고 예.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놨어. 아. 그래 내가 저 친구 사이니까 보니까. 예. 한심하다 해놨던 한심해. 예. 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예. 그런 게 국회의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인식만 하면 뭐하냐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는 그 강력한 저기... 저 야당 단독으로라도 예.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내야지.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이 이제 원내 대표 됐는데 여자고 군대 안 갔다 오고 하니까 똥을 좀 못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나경원 의원 그분도 뭐 예. 저 훌륭하시고 열심히. 아니 근데 지금 언론에서 지금 똥을 좀 못 가린다고. 야 집에 가라 임마 계속.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 정신 차리고 그
그 압박을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 야, 국방부 해임 장관 해임안을 내죠. 지금 보니까는 조국하고 뭐 저기 그 임종석이 불러가지고 그냥 걔들 나갈 때 헤헤 웃고 나가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렇대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아니 범죄자들을 갖다가 이게 따로 불러가지고 조져야지 둘이 같이 불러가 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야, 그 멍청하게 정말 아니 그런데 뭐 야당이 잘못을 따지기 전에 너무 저 그 출석한 국회에 두 사람이 뻔뻔스럽다고 그냥 뻔뻔스러워. 아 뻔뻔스러우면 안 뻔뻔하게 그 저기 딱 멱살 잡고 그냥 무릎 꿇려앉혀야지 그게 기술이고 실력인데 그 저기 판사 나경원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 출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 저기 그 법만 읽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온순한 화실 저기 온실 속에 화초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가 이거 같으면 야 국방부 장관 당장 해임시켜라 하고 당장 들고 일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뭐 야당의 대표라고 믿고 있으니 국민들 지금 다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 참. 아니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저 1.2의 사태 일어나고 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 대사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북한 치려고 하는데 이틀이면 평양 접수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이 놀래가지고 제발 그거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한국에 무기 1억 달러치를 무기 주고. 아 그러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당사국이잖아. 북한 핵이 당장 우리한테 지금 뭐 좀 밑봉투까지 그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고 그 예. 다음 문제고 예. 지금 있는 미사일마저 우리를 다 사정거리 들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한 거하고 미국이 그냥 오히려 예. 저러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완전 웃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야 이거 용납하지 못한다. 예. 우리가 저 단독으로라도 미군이 그 연합작전을 못하면은 예. 단독으로라도 김정은을 제거하겠다. 예. 정권을 바꾸겠다. 예. 그다음 핵시설을 전부 다 제거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 예.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환장을 놓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이 그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유해한 억지수단인 핵우산까지 예. 전개를 예. 북한이 요구한다고 전략자들 예. 전개를 우리는 그걸 막 지당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한마디도 하는 거야. 아 대통령 신년사였잖아요. 예. 내가 오늘 그거 답답한 게 북한 비핵화란 말도 안 들어가고 예. 북한 동포에 대한 문제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 명칭의 헌법상 우리 국민이에요. 북한 예. 동포가 그렇잖아요. 예. 예.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강제 수용 문제 이거 한마디는 해야지. 예. 예. 명칭의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진짜 우리 영토 아니에요. 예. 예.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니까. 예. 문제는 지금 김정은 정권이와 김정은 군이 문제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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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예. 그거 왜 국민이라고 본단 말이야. 한마디도 예. 없어. 예. 그 다음에 어제 김정은이가 발표한 신년사에 이건 예. 완전히 핵 보육을 선언했잖아요. 예. 그걸 공갈치단 말이야. 예. 한마디 해야지. 예. 무슨 소리냐. 예. 그거는 원래, 그냥 최대한 양보를 하더라도 예.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선언 합의 위반이다. 그렇게 그거 안 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위협 예. 안 하도록 돼 있지 예. 않느냐. 그리고 비핵화를 갖다가 북한 비핵화로 우리가 주장했잖느냐. 당신들이 표현을 하도 우겨가지고 예. 한반도 비핵화라고 북한 예. 대신에 한반도를 이었지만은 예. 실제 우리는 핵이 없지 않느냐. 예. 너 핵 없이 오는데 왜 계획 하나도 없느냐. 예. 보유하고 있는 핵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왜 없느냐. 이거 따져야 된다, 이게. 따지는 거 따지고. 그리고 지금 그 휴조선까지 그 비행기가 헬기인가 몇 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거 남북 군사합의서 위반 아닙니까? 그거 당장 무효시켜야죠 그러면. 그걸 해야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마디도 못 하고 완전히 이게 자기 아들빨밖에 안 되는 예. 나이로 보면은 예. 그 테러 지령자 예. 그 진짜 반인도 전범 예. 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도 뭐 이모 만난다고 북한에서 몇 번 갔다 오고 했는데 북한 가가지고 성접대 받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왜 이렇게 질질 맵니까 이거? 북한에 아들이 있어요? 문준영이 동생이 북한에 크고 있나요? 그 왜 이렇게 그 저기 성접대 받은 사람들처럼 빌빌빌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발톱의 때만큼도 지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진짜 참 그
완전히 그 허상을 쫓고 있는 것 같아요. 허상을.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놓으니까는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게 노예 계약이에요. 한국이 뭔데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지켜줘야 되고 자기들 병사들 인계철선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미국 뭐가지 잡고 와가지고 야 인마 우리 지켜야 돼 하고 잡아왔는데 이거는 이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욕하면서 이 한국 문서를 북한에 갖다 주니까 이런 머저리 같은 게 대통령. 그게 가장 그게 저 도쿠가와 이에야스인가요? 예. 그 대마에라는 뭐 일본 저 역사 대하 소설 있잖아요.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유훈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저 2008년에 군에서 전역할 때 예. 해군 사관학교에서 전역식을 했어요. 예. 그 전역사가 내 저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예. 심동보 제독의 전역사. 예. 그게 논다고. 예. 그게 내가 마지막 인용한 거가 독국가 이에서가 한 말이에요. 예, 예. 풀잎 위에 이슬도 예. 무거우면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슬처럼 예. 풀잎 위에 이슬처럼 나도 이제 전역을 무거우니까 아. 떨어진다. 이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전역사 일부에 있는데요. 예, 예. 독국가 이에서 한 말 중에 예, 예. 그거 말고 적장의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 말이 있어요. 왜냐면,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예를 들면,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막부로 장악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히데요리, 예. 일마가 성을 지키고 있는데, 예. 그게 많이 요즘 인정이 돼 있더라고. 예. 혜자 때문에 성에 뭐 물을 다 해놨잖아요. 예. 이게 못 들어오게. 예. 그것 때문에 공략이 안 돼. 아. 그래서, 히데요리한테 그걸 제의를 한다고. 예, 예. 이 회장이 맞구나. 예, 예. 맞구면 일체 공격 안 하겠다. 예. 우리가 평화하자. 평화롭게 지나. 이러한 예. 거야. 아. 그거 믿고, 아, 그러면 이것만 맞구면 일마들 안 쳐들어오겠다고 이제 약속한 거 아니에요. 예. 꼭 김정은이가 평화, 거짓 평화, 위장 평화 한 거에 문재인 정권이 쏘가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 예, 예. 평화롭게 지내다. 그 회장 막았습니까? 막았어. 예. 막으니까 바로 쳐들어가가지고 예, 예. 합력시키가지고.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예. 아들이잖아요. 예. 완전히 시족을 멸해버렸다. 아.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저 가문이 예. 아들부터 쌍그리 멸족을 당해버렸다니까.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예. 한 말이야. 저 멍청한 놈이 내가 지한테 적장인데 왜 내 말을 믿지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 말이야. 아~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야, 김정은이가 문재인이 너 죽어도 마땅하다 그 이야기하고 있겠네요. 예. 나중에는 그럴 거야. 예. 나중에 지금 목표 달성하면 예를 들면 예. 한반도가 적화통일 될 리는 없지만 은 예. 만일에 된다면 은 예. 똑같은 이야기할 거라니까. 정경도 너는 죽어도 마땅해. 그러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성경도 죽어도 마땅해. 제일 먼저 뭐가지 베겠네. 임종석이하고 뭐가지 제일 먼저 베겠구만요. 예. 당장 우리 대통령이죠. 예. 그 믿은 대통령 때문에 그것도 그 대통령 눈치 본다고 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뜻이 다르면 이런 이야기 못 하죠. 예. 이건 대통령 뜻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엉터리 짓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저 새해 첫날부터 장시간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저 그 독자분들께 그 새해 인사 한번 좀 드리십시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이거 뭐 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저 북한 핵 문제가 예. 제가 작년 그 4.27 남북 정상회담 예. 전 5일 전에 심동보 자유의국TV라는 예. 뭐 유튜브 방송 개설한 주 목적이 이거예요. 예. 야, 이거 북한 핵 문제 이거 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예. 저 사기쇼에 넘어간다. 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시한부로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북한 핵을 확실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않으면 실패다. 예. 그리고 결국 후회한다.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예.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예. 얘기를 했는데 제 예상이 딱 하나도 안 들고 또 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전혀 북한 핵 포기할 의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북한의 선의만 믿고 계속 쏙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 같이 제가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독과 얘기했지만은 예. 적장의 말을 믿으면요. 죽어도 마땅하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도 들어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아,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김정은의 말을 믿으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어도 예. 정치적으로 뭐 대선에서 떨어지겠죠. 예.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선 대선은 끝나는 거고 예. 절대 믿으면 안 돼. 예. 정치 생명이 중요해. 근데 믿지 예. 않고 예. 원칙대로 해서 근원적인 핵 위협을 제거하면은 예. 2020년 대선에서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김정은의 말을 믿고 그 놀아놨다가는 대선도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저 좋은 말씀해 주신 저 심동구 제동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자, 국민 여러분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올해 한 해에도 뭐 또 좋은 일이 있도록 저희가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